파렌하이트를 화론하이라고 말하고 음찰한다면 화륜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. 그래서 화씨성을 갖는 사람이 만든 온도다 해서 화씨온도라고 부르게 됩니다. 자, 파렌하이트는 유리 가공업자로 하면서 온도계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. 막 기압계라든지 이런 것들. 그러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수은 온도계를 처음 만든 게 파렌하이트였습니다. 자, 레모를 만나 얘기하다가 레모 온도를 참고합니다. 그래서 레모가 정했던 그 눈금을 좀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자세히 봐야겠다. 그래서 4배로 나눕니다. 그때 0 파렌하이트는 당시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 염물질을 더 이상 안 녹을 정도의 농도로 때려 부은, 물과 얼음이 섞여 있는데 완전 때려 부은, 그게 제일 낮은 온도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0 파렌하이트라고 정하고, 체온을 정하는 건 그 기준상 자기의 부인의 체온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.